여러분들은 기타를 치면서 누구나 최종 목표, 최종 이제 목적이 이렇게 기타를 악보없이 마음껏 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요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요만 치면 악보 그 스케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 먼저 이제 설명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고향의 봄을 이제 키 종류들 한번 쳐봅시다. 먼저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절대 오늘 빠져나가지 말고 이걸 오늘 잘 들으세요. 잘 봐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알고 있는 고향의 봄은 솔, 솔, 미, 파, 솔, 랄라솔입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솔, 솔, 미, 파, 솔, 랄라솔. 솔도 이 음정입니다. 이것은 다장조의 음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장조 말고 다라 마바 사가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장조 말고 라장조 있고 마장조 있고 바장조 있고 사장조 있고 가장조 있고 나장조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또 중간에 샵 올림다가 있죠, 그죠? 올림다장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림나장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음이 다섯 개 있으니까 총 12개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게 만약 C키로 지금 우리가 나의 살던 고향을 불렀다면 그 다음에 C샵 아까 이게 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C샵이 되면 이게 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게 레라면 이번에 C샵은 레가 이게 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음이 다 반음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개방음이 많은 이로 코드에서는 도저히 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말뜻을 알아듣겠어요? C 코드를 이렇게 잡아서 C 키로 다장조 노래 불렀지만은 반음 올라가는 C 샵 키는 이 개방음에서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음을 어떻게 일곱 개를 다 올려줄 자신이 있어요? 못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이제 길이 있는 C샵 코드를 이렇게 길이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쳐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C는 개방음 쳤다면 C샵부터는 이게 C샵이에요. 맞아요, 도가. 도가 지금 도샵이잖아요. 원래 도가 여기인데 도샵이잖아요. 스케일을 익혀놓으면 C를 C샵으로 고향의 봄을 칠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C샵이 나왔을 때는 반음을 한칸 올려갖고 그냥 이렇게 치죠. 반음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가포는 키 조정하기 위한 편리한 기구, 도구단 말입니다, 이거는. 기구. 그러면 선생님, 꼭또 초등학생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스케일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가포만 다 쓰지요. 또 그렇게 질문하면, 이거는 이거대로 써야 할 장소와 때가 있고, 이거로는 도저히 안 되는 또 기능이 있답니다. 멜로디를 쳐야 되고 또 손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포크 기타 치거나 아르페지오 핑거링 기타 치면서 반주 위주로 하는 라이브 가수들은 주로 이걸 사용하고 일렉을 쓴다든지 이 오브리 기타를 친다든지 주로 이 연주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러고 놀러 갔는데 어떤 사람 노래를 하는데 음정을 맞춰주고 있는데 가포가 없다. 그것도 어떡할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이제 C샵으로 솔솔 학교, 나의 살던 고향 했죠? 나의 살던 고향이 무조건 솔솔 미파솔로 외우면 안 되고, 이제 개념을,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키로 쳐봅시다. D키로. 이게 이번 D잖아요. 음정이 달라지죠?
D키는 선생님 그럼 이제 개방하면서 가능하네. D키는 샵이 두 개 붙거든요. 파와 도에 붙거든요. 이러한 개념이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꾸 스케일을 어떠한 뭐 편법 몇 개만 알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정말 큰 코 다쳐요. 자, 그러면 비록 D는 이렇게 개방하면서 쳤지만은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친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만일 D를 자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D를 보면 아까 전에 C샵 이렇게 쳤으니까 반음 올라왔잖아요. 그럼 다시 또 여러분들이 가포를 이용한다면 이거를 둘째 칸에 끼우고 C를 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나 조금 전에 가포 빼고 개방음 치는 이거나 이거나 음정이 다 똑같죠. 또 쳐볼게요. 여기 가서 쳐볼게요. 음정이 다 똑같죠. 왜? 다 라 장조로 쳤기 때문에. 그런데 악보 없이 치잖아요. 이게 스케일입니다 말입니다. 이게 스케일이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자꾸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너무나 일정한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식. 공식은 기타의 유기적인 메커니즘과 화성학에 대한 이론을 바탕이 됐을 때 공식을 아는 것이지 도대체 뭐가 반음인지 어떻게 키가 진행되는지 이 기타의 지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유튜브에서 자꾸 그 저 스케일 해서 뭐 펜타토닉 그거 공식 몇 개 봤다고 막 치질 줄 알고 그렇게 좀 착각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댕강 그 생각을 다 버려요. 생각을. 여러분 중에서 지금 스케일 공부 때문에 유튜브 들어와서 10만 명이 지금 뭔가 있나 싶어서 보고 있다면 99,900명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가 지금 자기가 99,900명 중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생각해보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봤죠? 자, D키 봤죠? 그러면 또 봅시다. D키만 있습니까? D샵 있잖아요. D샵. D샵이 다른 말로 뭐예요? E플랫이죠? E플랫키는 어떻게 잡을 줄 압니까 여러분? E플랫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E플랫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 자, E플랫 키로 한번 쳐봅시다. E플랫으로. E플랫 키로. 이것은 가포를 셋째 칸에 끼우고 C키로 치는 것과 똑같은 소리가 난다 말입니다. 맞죠? 그럼 또 요번에 또 이거 빼고 한번 쳐봅시다. 아이고, 저도 어렵다. 이렇게 된다, 손이. 여기서 또 치면. 이래서 E 플랫 키로 치든 E 키로 치든 내가 급박할 때 아무 악보도 없고 가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아무데 서나 연주할 수 있는 이게 스케일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한두 번 뭐 영상 몇 개 봤다 한두 달 공부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와서 큰 소리 칩시오. 와서 선생님 조현민 선생님 안 된다 그러는데 5년 만에 5년 정도 해야 한다 그러는데 난 한 달만 공부했죠. 와서 해요. 내가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자, 잠시 따라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여러분들이 아주 키라 하는 개념을 잘 봐요. 이 도와 이 도는 옥타브만 다르지 음정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는 길어 가지고 잘 봐요. 도를 기준으로 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레를 기준으로 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미를 기준으로 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고 파를 기준으로 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고 소를 기준으로 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라를 기준으로 시를. 그러니까 같은 노래인데 학교 종이 이렇게 치는
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레를 기준으로 학교 종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미를 기준으로 학교 종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를 기준으로 학교 종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를 기준으로 학교 종. 음정이 다 다르다 말이죠. 그러면 몇 개입니까? 지금 일곱 개죠. 똑같은 노래인데 일곱 개 키로 지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키가 12개나 그러냐. 자, 중간에 봐요. 반음이 다섯 개 있잖아. 반음이 다섯 개. 도와 레 사이에 반음 있죠. 레와 미 사이에 반음 있죠. 미파 사이는 3도 4도에는 불변의 진리. 반음이 없잖아요. 파와 솔 사이에 반음 있죠. 라와 솔과 라 사이에 반음 있죠. 라와 시 사이에 반음. 이 반음도 대표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키는 12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교 종이를 부르든 고향의 봄 부르든 나의 살던 고 이래 부를 수도 있고, 나의 살던 고에 이래 부를 수도 있고, 나의 살던 고 이래 부를 수도 있고, 나의 살 이래 부를 수도 있고, 나의 살 이래 부를 수도 있고, 이게 12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12개. 그게 키란 말이에요. 그게 키. 그 키를 피아노든 기타든 악보 없이 자유자재 칠 수 있는 그게 스케일이란 말입니다. 스케일. 자꾸 펜타토닉 얘가 막 요령 손가락 몇 개 배워놓으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실천다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곡들을 이제 섭렵해야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 과연 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저 선생이 도대체 우리한테 뭐라 그러노? 저 촌장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항상 그랬죠, 여러분. 나쁜 뜻으로 또라이가 일어나가는 게 아니고, 세상은 생각이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봐요. 가까이 봐요. 자, 이거 제가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 PC입니다. 자, 봐요. 통기타 캠프전 제 명함이 달려있죠. 저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저기 또 노트북도 있고, 뭐 다 가지고 다닙니다. 문명의 이길 다 이용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잘 봐요. 가입 인사. I love song 들어갔죠? 가입 인사란에 어제 들어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 가입 인사란에 다시 보십시오. 이걸 보기 전에, 자, 먼저 여기 가면, 또 지난번 잠시만요. 밑에 가서 수강료 마당에 한번 가볼게요. 수강료 마당에 가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수강료에 보면 한 달에 이제 뭐 정액 회원 15,000짜리 있고 자유 회원이 있고 이런데, 자유 회원 평생 회원이란 거예요. 이야기 잘 봐요. 오늘 I love song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의 기타 진리 항상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겁주는 이야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자유 게시판에서 먼저 가입하신 회원들의 인사와 후기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개 읽지 마시고 오래전 것까지 여러 글을 읽어보십시오. 유튜브에도 많은 훌륭하신 강사들과 고수들이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슬이 선마라도 꺼야 보면 이런 말 있죠. 자, 읽어보라 그랬죠, 제가. 그럼 한번 봅시다. 가입 인사란에 가서. 이거 뭐 제가 거짓말을 씁니까? 지금 이 알러브송이 생기고 십몇 년 동안 이 수많은 가입 글들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 하나 볼게요. 이제 조회수 얼마 안 됩니다. 14명밖에 안 봤어요. 그죠? 어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 출장을 좀 갔다 왔더니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짧아요. 이게 분명히 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도 보내드릴게요. 촌장님이야 여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알러브송 회원이 된 지 1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넘었습니다. 독학으로 기타 배운 지 4개월 차 접어든 초보 중 왕초보입니다. 기타 잡은 지는 4개월이지만 하루 10시간, 여기 중요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맹훈련하던 차 우연히 아이러브송을 알게 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감사드리는지 한번 봐요. 스케일 때문에 이곳저곳 기타 강의 유튜브 다 찾아보았건만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던 자. 이 양반 그렇게 많은 있는데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촌장님 스케일 강의 보고 죽자고 매달려서 연습한 결과 이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고 맹훈련 중입니다. 촌장님 아니었으면 기타 포기할 뻔하였습니다. 근 두 달 정도 스케일 때문에 안 해본 거 없었는데 촌장님이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타 지판 옛날에 공부할 때 그 내용 완전 정복하면 뜯어서 먹었던 기억들 한 번쯤 다 있었을 겁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알게 된 기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 갔을 겁니다. 지판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촌장님 알기 전에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제는 조금 천천히 즐기면서 기타 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포기할 뻔한 기타 촌장님 덕분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답글 봐요. 자, 다른 사람 답글 달겠지만 우리는 중년에 답글 별로 없습니다. 잘 오셨군요. 제가 단 답입니다. 아무쪼록 중단 없는 전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는 참
솔직히 이야기해서 바보들 많습니다. 이 지판만 다 외우면 되는 줄 알아요. 지판만. 여기 뭐 도, 레, 미, 파, 솔라시도 지판만 막 붙여놓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C에서 C샵이 돼버리면 도가 또 샵이 돼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외울래요, 그걸 다?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원리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면, 여기에 가면 어디에 있느냐? I love song의 단계가 있죠. 기초 과정 있고, 신청 게시판 있고, 실전 과정 있고, 실전 과정에 가도 노래가 수천 곡 있습니다. 오브리 있죠. 오브리 있죠. 질문하고 끝에 보면 스케일이라고 있죠. 스케일에 가면 드디어 스케일의 강좌가 탁 나오죠. 이렇게. 스케일 강좌, 스케일 탁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다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스케일이 적용훈련,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마이너 사랑의 슬픔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A마이너 동백아가씨를 A마이너로도 칠 수 있고, B마이너로 칠 수 있고, B플랫키의 고향의 봄을 C로 칠 수 있고, 뭐 D로 칠 수 있고, A로 칠 수 어떻게 치는지 연습, E플랫키 오빠 생활을 어떻게 치는지, 적용훈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카포를 이용해서 키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드리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드디어. 애드리버. 그 다음 애드리버 이제 악보 없이 막 치기로 들어가야 되죠. 이제 끝에. 이거를 다 익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남의 곡 그냥 무료 영상 그냥 가르쳐준 거 몇 개 봤다고 여러분들이 알 것 같으면 기타 다 아시죠. 저는 뭐 인생은 뭐다. 뭐 사랑은 뭐다. 이런 거 뭐 단답형으로 우리 이야기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죠. TV 같은 데 보면. 저는 기타는 뭐다 했을 때 기타는 세월이다. 아니, 그냥 놀고 먹는 세월 말고 좀 전에 봤죠? 하루 10시간 맹훈련. 여러분들은 10시간 맹훈련 하는 게 아니라 하루 30분, 1시간 쳐도 좋다는 거죠. 원리를 깨달으면서 공부를 해야 기타를 완벽히 잘 치지. 지난 기타 잡은 지는 10년 대놓고 한 번도 제대로 원리를 깨우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남 치는 영상 보고 그냥 남 치는 거 근성으로도 이거 하면서 한 번도 돈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한 번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좋은 기타도 한번 안 사보고 그러놓고 기타 잘 치기를 저절로 기다려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마란 말입니다. 이 통기타 캠프촌이 왜 생겼는데요? 왜 생겼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내가 강조한 여러분들이 즐겁게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잘 봐요. 고향에 보면 그럼 붕 띄어서 해봅시다. 고향에 보면 그럼 붕 띄어서 아까 C키, C샵, D, E플랫, E키 뭐 쭉 했는데 이번에는 붕 띄어서 그럼 G키를 해봅시다. G키 있죠. G 이렇게 치죠. G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G키 이렇게 잡으면 저게 많으니까 개방음이 많으니까 G를 저는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G를. 그럼 여기 쳐봅시다. 스케일을 많이 안다면 어디 가서 아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노래 부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가 도대체 무슨 키인지 모르겠다. 그럼 12개 키 중에서 그때 찾는 거예요.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의 살던 고향 부르는데 안 그러면 교회 노래 뭐 찬송가를 부르는데 뭐 부르는데 A키에 가깝다. 그럼 A키에 맞게 A, D, E라는 세 개 주요 사마음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A키로 온 겁니다. 이게 키라는 개념부터 알아야지 스케일 나온답니다. 키의 개념을 모르면 그날 그게 그거다. 노래를 들으니까 다 그게 그거지만은 음정이 다 다르답니다. 음정. 음을 이렇게 정해주는 그 기준음이 다르단 말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사람마다 보이스 컬러가 다 다르듯이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은 스케일 공부에서 시간이 흐르고 여기 있는 이렇게 이제 스케일 공부하다 보면 자 한번 봐봐요. 여기 나와 있는 노래책들이 있죠. 만일 내가 어떤 노래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럼 여 중에서 만일 이등병의 편지를 불렀다. 그런데 이등병의 편지는 지금 C키로 되어 있다. 집도 나와 열쇠 뭐 그거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시계를 쳤는데 뭔가 시계가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에큐를 좀 내려야 되겠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낮출 수 있고 또 높일 수도 있고 뒤로 또 높아가는 거. 떠나 집 떠나와 내가 스케일을 알고 키를 알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이것은 이 음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스케일 공부가 다 되고 난 뒤에 이 수많은 수천 곡들을 섭렵을 해오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즐기고 막 이렇게 터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손이 다 익혀진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이것이 스케일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지 않고 공식 요렇게 몇 개 외우면 이게 막 저절로 내 머리에서 막 나온다고 이렇게 착각 하시는 분들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요. 평생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뭐 기타를 했다 하면 그거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하죠. 그대로 따놓고 그것만 다 연습해놓고 그걸 스케일을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연습한 걸 악보 없이 아무 데서나 적성에서 나올 수 있을 때, 자, 이제 제가 오늘 좀 길지만 설명 하나 또 끝까지 드려야 될 게, 조금 전에 이제 장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럴 겁니다. 선생님, 단조는 어떻게 합니까? 자, 단조 해봅시다. 단조. 단조가 마이너죠. A 마이너.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A 마이너예요. A 마이너를 멜로디를 여기서 치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스케일 코드로 이제 바레 코드를 치다 말. 됐죠? 그러면 A 마이너로 쳤는데, 자, 아까하고 똑같이 선생님 그러면 B 마이너로 한번 쳐보세요. B 마이너로 이제 치는 거예요. A 마이너로 쳤는데 B 마이너로, B 마이너이기 때문에 두 칸 올라오겠죠. 반음이 그럼 음정이 바로 달라졌잖아요. 한음 높아졌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 C 마이너로 한번 쳐보세요. 치면 되죠. 그런데 C 마이너를 하려고 하니까 손이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번에 C 마이너를 이렇게 형태로 C 마이너 치는 거죠. 되죠? 선생님 그럼 E 마이너로 한번 쳐보세요. 그럴게요. E 마이너는 기본 키가 여기 E 마이너인데 여기서는 멜로디를 치기가 어려우니까 E 마이너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E 마이너를. 선생님 G 마이너로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G 마이너는 이제 생긴 모습이 다르죠. 이렇게 다르죠. 생긴 모습 다르잖아요. 자, 장조든 단조든 키가 몇 개 있다 그래서요. 12개 키가 있습니다. 정규 7개, 5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여줘야 할 이유를 번뜻 왜 떠올랐냐면 이 우리 가입 게시판에 이라 올라오는 이런 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중장년 정도 되면 이제 퇴직해서 기타를 치면서 혼자 치면서 좀 즐기면서 악보 안 보고 없어 옛날 노래도 참 부를 수 있고 어디서든 멜로디를 근처라도 좀 칠 수 있고 동료도 좀 편하게 좀 치고 일을 할 수 있는 한데도 이거를 좀 깨우치면서 세월을 보내면 되는데 자꾸 안 깨우치고 뭔가가 이렇게 그냥 한두 개의 원리만 있으면 그것이 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그래서 제발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글이 올라온 사람처럼 하루에 10시간 맹훈련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길게 내다보고 적어도 I love song 게시판에 있는 스케일 강좌에서 차근차근 깨우쳐서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